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어제 영상에 올려드린 어느 노 부부의 얘기 잘 시청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 많은 생각들이 드셨을 겁니다. 오늘은 다른 부부의 모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몇 년 전에 경험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한인 부부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부부도 미국에 이민을 오신 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사시는 목적으로 돈을 버시는 게 목적이셨기 때문에 주변의 생각과 또 내 자신에 대한 모습을 뒤돌아볼 시간도 없이 앞만 보고 돌아오셨던 분들입니다. 이 부부가 사시는 곳은 뉴욕 뉴저지 쪽에 보시면 전 미국에서 10대 안에 든다라는 굉장한 부촌이 있습니다. 그 부촌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커다란 철문을 통과하게 되고, 그 통과를 해서 본 건물에 도착을 하려면 자전거로는 보통 2-3분, 자동차로는 한 1분 남짓 정도를 가든을 통과를 해가지고 건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집도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집이었죠. 한인 부부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몇몇 한 7분 정도의 한국분들을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식사 초대를 했죠. 그런데 제가 이 식사 초대를 한 가운데 있어서 그 집과 그날에 있은 다음에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그 집에 초대를 받고 식사 자리에 가서 식탁에 저녁 식사를 초대를 받은 자리에서 앉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 자리를 이제 앉게 되셨죠. 노 부부는 음식을 많이 준비를 하셨고, 물론 준비를 두 부부가 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으셨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시는 다른 한국분들을 또 도움을 받으셔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음식을 준비를 하셨고 고급진 음식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자에 앉자마자 깜짝 놀란 모습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무엇이냐고요? 식탁 위에 우리가 흔히 써야지 되는 포크와 또 숟가락 젓가락을 놓는 자리 옆에는 냅킨이 있었습니다. 그 냅킨의 종류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마트나 아니면 고급스러운 어떤 레스토랑에서 볼 수 있는 냅킨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피를 먹으러 가거나 또 프랜차이저를 갔을 때 볼 수 있는 상업용 냅킨이었습니다. 상호 로고가 그대로 새겨져 있는 냅킨이었죠. 그런데 하도 의아해서 부엌 쪽을 제가 쳐다보니까 그쪽에는 한 움큼의 그러한 냅킨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요? 그 부분은 몇십 년 동안을 일주일 내내 일을 하시면서 주변 상황에 대해서 의식을 거의 안 하시고 항상 매일 아침마다 드시는 커피에 아니면 프랜차이저 햄버거를 드신 상태에서 그 냅킨을 집에다가 갖다가 모아서 쌓아놓으시고 쓰시는 거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손님이 오시는 자리니까 보통 때 쓰실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날만큼은 많은 분들을 초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냅킨을 치우셨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그게 너무 습관화가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의식을 못 하시고 냅킨을 놓으신 거였습니다. 저 말고도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눈짓을 하면서 다들 의아하고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냅킨 뭐 그냥 그대로 쓰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손님이 오는 자리인 만큼 그래도 그날만큼은 피하셨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분들은 의식을 못 하신 거였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오신 목적은 돈을 만들고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이셨습니다. 물론 축적을 하셨으니까 그만한 큰 집에서 살고 계셨겠죠. 그런데 이 부부는 이제는 자녀분들이 다 장성을 해서 각기 자기 삶의 터전으로 가 있고 그 큰 집을 가지고 살고 계셨습니다. 집의 크기는 대략 방이 한 8개 정도 됐고 화장실이 한 5개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죠. 그렇다면 세금도 엄청난 세금을 내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 큰 집을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장성을 하신 다음에 부동산이나 아니면 재테크, 또 아니면 내가 현금을 확보하고 계시지 큰 집을 운영하시기보다는 집을 줄이시면서 아기자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삶의 목적이 커다란 집을 가지고 영화에서 보듯이 정말 럭셔리하게 살고자 하는 부분이 이민 생활의 꿈이셨기 때문에 집을 줄이시거나 처분하지 않으시고 그 큰 집을 사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놀랐던 건 뭐냐면,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와서 숙사를 초대받은 사람들끼리 나와가지고 따로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무엇이냐고요?
그 큰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 도우미분이 필요하신 게 되는 상황입니다. 청소와 빨래와 간단한 설거지를 해주셔야 되는 분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 집에는 남미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두 마리가 있었고요. 이 두 부부는 아직도 큰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시고 또 열심히 사시는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에 보통 새벽 4시 정도시면 나가시고 저녁에 10시가 넘으셔야지만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항상 일터로 나가실 때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깡통밴을 타고 나가시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깡통밴을 새벽의 시간에 타고 나가시고 저녁 10시가 넘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변에 같은 부촌이기 때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수준이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 노부부, 한인 노부부가 이 집 주인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알고 있었느냐고요? 집안을 관리해주고 있는 남미 여자분이 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낮 시간이면 강아지의 산책을 시켜줘야 되는 것도 그분의 하는 일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낮 시간에 큰 대문 속에서 나오는 여자분이 강아지 두 마리를 끌고 나올 때에는 다른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분이 이 집 주인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인 노부부는 깡통밴을 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가운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집에 어떤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한 부류로만 알고 사는 거였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큰 집에 그 부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을 이민 생활에서 정말 밑바닥부터 가진 노력을 다하셔서 부를 쌓긴 했는데 막상 7개, 8개가 넘는 집의 방에 있어서는 영화관처럼 꾸며놓으신 집 방도 있으셨습니다. 그 혜택은 다 누가 누리고 있나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집주인이 없는 집에서 대충 일을 끝마치고 나서 그 부를 축적해 놓은 집의 모든 생활 환경의 모습은 이 남미 분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한국 분들은 그렇게 큰 집을 운영을 하고 가지고 계시면서도 누릴 시간이 없이 지금도 세븐데이를 일하고 계시는 모습인 겁니다. 아,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냅킨 한 장을 봤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오신 모습 속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의 웃음보다는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람마다의 목적을 가지고는 있지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옛 어른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고 계시는 그분들은 아직도 세븐데이를 일하고 계시면서 그 집을 보실 때마다 뿌듯함과 희망을 가졌었던 자기네들의 결실에 대해서 항상 흡족한 마음을 살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보는 것으로만 만족을 하고 계시지만 나머지로 실질적으로 누려야 될 내가 피부로 느끼면서 느낄 부에 대한 부분은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고요? 들어가셔서 밤 10시, 11시에 들어가셔서 아침에 새벽 4시에 나오시려고 그러면 하시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일주일 내내 잠자는 일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면 그 큰 집에 잠을 자기만 하는 목적으로 쓰시는 가운데 있어서도 나가고 들어오실 때 그 집을 보면서 뿌듯한 감 하나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님을 초대했을 때에는 단 한 장의 냅킨을 프랜차이저용 상업용으로 써져 있는 로고가 박혀져 있는 냅킨을 쓰시는 그분들 참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민 생활의 목표를 두고 계시지만 사시면서 내가 과연 내 자신의 인간으로서 내 자신의 인격체로서 어떠한 부분으로 이민 생활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또 내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착각과 또 내가 모순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부의 노인의 모습은 모순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돈 돌아가실 때 싸가지고 가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장의사 차가 지나갈 때 커다란 트럭을 가지고 가는 경우는 없다고. 버스는 있죠. 왜? 하객들을 태우고 가는 버스는 있습니다. 트럭에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부를 싣고 가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십니다. 돈을 버는 거 중요하죠.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모아놓은 목적에서의 그 돈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냅킨 한 장 또한 삶에 있어서 TV 그 큰 영화관 같은 TV 쓸 수 없는 돈이라면 그게 값진 돈일까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좀 더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